안녕하세요. 농촌보라더입니다. 오늘 능이버섯 산행 다섯 번째 시작합니다. 어제는 상단 쪽을 봤고 오늘은 이 하단 쪽을 보면서 채취를 하고 상단 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능이버섯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면을 보고 가기 위해서 완만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초반에 능이버섯 산행하신 분들은 상단 위주로 타기 때문에 이 하단 쪽에 또 운이 좋으면 밭대기를 만날 수가 있죠. 깨꿍, 넌 좀 많이 펴라. 능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색깔이. 쌀이 버섯이 예쁘게 폈는데. 비를 맞았기 때문에 채취를 합니다. 어제와 다른 능이 가방 채취를 하고요. 이것도 안 좋네. 안 좋은 거는 채취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썩기 때문에 벌레가 먹고 있고 썩어가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잘 크기도 하지만 또 잘 썩기도 하는 게 능이버섯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은 것도 채취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상태가 금방 썩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채취를 이렇게 합니다. 가방 차기가 바쁘네. 카메라 끄기도 바쁘고 이런 건 채취를 합니다. 이거 한 팩에 한 500에서 600g 나옵니다. 이 팩을 갖고 다녀야 능이가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팩도 몽땅 갖고 오고 가방도 큰 거 갖고 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많은 능이를 채취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가방 벗었다 찾다 하기 귀찮으니까. 하단 쪽에도 능이버섯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 썩어가는구나. 이런 거 채취해야지. 이런 건 남겨놓고 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썩네 능이가. 자 여러분 여기는 썩었죠. 오늘은 작은 능이도 채취를 하는 이유는 대가 썩고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많이 와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아주 상태가 괜찮은 능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좋다. 역시 이런 거는 제가 다 써봐서 이렇게 좋아.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 이거 채취. 모기가 진짜. 오호. 그렇지. 내 눈은 못 속여. 여러분,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좋다. 딱. 한 송이만. 그러면 여기가 또 능이가 있다는 건데. 오늘도 능이를 쓸어 담는구나. 모기 똥파리 진짜 피 앵간히 빨아먹어라.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다. 대물을 쉽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안녕?
난 농촌 브라더라고 해. 처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가 썩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작은 거 채취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보세요, 대가 없습니다. 물론 크긴 하겠지만 아주 비까지 맞아가지고 위험한 상태죠. 안녕 딸랑 하나니. 속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짱짱한 등이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짱짱한 거는 작은 거는 놔두고 작은 것도 썩은 거 위주로 채취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아, 이런 줄을 보나. 아, 이런 줄룽이를 지금 봤습니다. 진짜 좋다. 줄룽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줄룽이에서 한 1kg 되겠는데? 이거 하나에 500g인데 다 차버리겠네. 아이, 송이채 다 뽑혀버리네. 오, 가방이. 가방에서 17개 나왔습니다. 등이버섯 상태는 여기 등이버섯 시세는 베이비 13만원 나오고요, 1kg에 14만원인데 지금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농촌브라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